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에 이제 구글 바드가 또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새벽에 또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바드를 가지고 이리저리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글 바드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베타 버전이라고 해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들 용도로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하는 과정들을 이 바드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사용을 해봤으니까, 자 바드는 이제 어떻게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파이썬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어. 좋은 코드 예제를 보여줘라고 해서. 우선은 이제 바드 쪽에서 추천하는 코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출을 해봤는데, 이 챗GPT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다다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서 이제 설정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쭉한 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헬로 월드를 이제 출력하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실행하지 않아도 예, 충분히 잘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예,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노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코드 예제를 보여줘 라고 해서 또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이제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나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확 쏟아지니까 뭔가 긴장감은 없지만 그래도 뭐 출처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출처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GitHub나 이런 데다가 링크도 전혀 깨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ChatGPT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많이 깨지죠. 이게 이전 그런 경로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없는 경로를 좀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성 AI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뭔가 검색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희한테 원하는 답변들을 바로바로 보여주는 좀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예제들을 본데, 저는 요게 좋더라고요. 다른 답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또 생성이 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보시면 벌써 3개 정도는 미리 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다른 이제 예제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트.html로 저희가 HTML 형식으로 이제 여기 있는 노트.txt 파일들을 가져와서 표현하고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동작을 시키지 않아도요, 예, 잘 동작이 될 거라고 예,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제가 최근에 많이 올리고 있는 이제 파이썬 TK인터를 이용해서 커피 자판기를 한번 만들까요? 커피 자판기 프로그램 예제를 보여줘라고 해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생성했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기능을 한다고 한다면은 나온 것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요것보다 조금 더긴 코드 같은 경우가 이제 잘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바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잘림 형상이나 그런 것들은 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답안 보기에서도 벌써 한 3개 정도는 또 다른 답안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하죠. 예, 그래서 요것을 이제 카피를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쪽에다가 복사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아까 제가 테스트했을 때 만들었던 코드인데 요것도 작동이 잘 됩니다. 우선 요거부터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선택하고 난 뒤에 이제 4,000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오더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나머지 돈 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책에서 많이 나오는 예, 그런 예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금방 생성했던 것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줬는가. 이것도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들어가기 힘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나오는데, 라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4,000원을 누르고 구매를 하면은, 아, 오류가 발생을 하네요.
요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 부분들을 잘 수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 언더바 커피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요거를 요걸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자, 됐네요. 그래도 오류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메시지 박스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선언이 안된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를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작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류 발생한 것을 수정을 해서 자, 한번 구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예, 메시지 박스가 not defined라고 이제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또 한번 이쪽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성능들, 예, 코드들을 수정하는 성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선언 안 됐죠? 예, 선언 안 됐다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위쪽에다가 선언한 것을 이렇게 넣어줬고요.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테스트라는 거기 때문에 100% 그냥 여기 버드한테 그 의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00원을 또 넣고 구매를 누르시면은, 아, 이제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요거를 메시지 박스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아무튼 얘가 추천하는 기능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만 좀 테스트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봤는데, 충분하죠? 지금 챗GPT하고 지금 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 예, 부족함이 없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챗GPT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링크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 가지 살아있는 그런 검색 서비스의 정보들, 예, 이런 것들이 확실히 챗GPT보다는 좋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